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급등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또 급등 관련된 강의를 또 좋아하시니까요. 네, 급등 매매 법은 아니고요. 급등 패턴을 발굴하는 연습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하던 뭐 기법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법 강의를 딱 듣고 바로 실행해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결국은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운전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없죠. 네. 방법은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법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방법을 알고 그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급등주를 찾는 연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린이 분들께는 도움이 꽤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강의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 급등 패턴 발굴하기입니다. 급등 패턴 매매법이 아니라 발굴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굴해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볼게요. 자, 급등 패턴이란 뭘까?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특정 형태입니다. 특정 형태. 주가가 기술적으로 특정 형태가 나오면 급등하는구나. 예를 들면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급등하는구나. 뭐 상승 직사각형이 나오면 급등하는구나. 수렴 이후에 발산되면 급등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우연적인 경우로 특정 형태가 만들어지면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 경향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우연적인 경우로 특정 형태가 만들어지면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경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향에 대한 패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패턴은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고요.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패턴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막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급등주가 고점 돌파 때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권을 탈피했을 때 나오거나 아니면 뭐 N자형으로 나오거나 이것도 이제 시장 트렌드마다 달라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헤드 숄더 형태에서 돌파 후 급등보다는 돌파 눌림 후 급등이 나오는 경우 돌파 매매를 할 때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뚫었다가 살짝 주춤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뚫어도 한 번에 못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의 패턴을 많이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많은 차트를 돌려보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의 급등 전 형태를 익히는 게 중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최대한 많은 차트를 돌려보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차트는 과거의 주가 흐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과거의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보고 눈에 익혀놔야 그걸 통해서 미래에 급등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많은 차트를 보세요. 일단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돌려보고 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면 급등 전에 어떤 차트의 형태를 보였는지 그걸 눈에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급등 패턴 발굴하기라는 거죠. 특정 이슈가 나오지 않고 급등한 종목은 더 주목하셔야 돼요. 아무렇지 않은 패턴에서도 호재가 나오면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건 패턴 급등은 아니죠. 호재 때문에 급등한 거니까. 근데 아무 이슈도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형태를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이냐. 특정 날짜의 차트로 분석을 합니다. 특정 날짜의 차트로요. 자, 현재보다 과거의 특정일을 잡고 다음날 상승할 차트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차트를 보면 내일의 흐름이 어떨지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죠. 그럼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의 차트를 보는 거죠. 과거의 차트를 보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차트를 보면 되죠. 어차피 과거의 차트니까. 그래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복기해보고 그걸 나중에 실전 매매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요게 중요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18일이라면 과거 9월 7일까지 다수 종목의 차트를 보고 다음날 흐름을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8일이라 18일이면 9월 7일이면 얼마 전이에요? 뭐 5주 정도 전이죠. 그죠? 5주, 6주 전이에요. 그럼 9월 7일까지의 차트를 보고 9월 8일 혹은 이따 휴일이었으면 9월 9일 요때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예측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바로 예측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어차피 과거 차트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오늘까지의 차트만을 보시지 마시고요. 과거 특정 기간의 차트를 보자는 거예요. 과거 특정 기간의 차트를 보고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떨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았는지를 바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현재 차트를 보시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잡으려면 급등을 자주 하는 종목을 보는 게 좀 좋다. 요 말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급등주 잡고 싶으시죠? 매수하고 10%, 20%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매수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많이 급등할까? 답은 심플합니다. 좋은 종목? 아니에요. 예전에 급등 많이 한 종목이 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 차트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횡보한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1년 동안 횡보했는데 내가 사고 나서 기가 막히게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은 너무너무 낮습니다. 평소에 급등 막 급락하고 이런 종목이 앞으로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차트의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하셔야지 차트가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을 하시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몰텍이라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런 위치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도 급등이 나왔고, 그죠? 여기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급등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 보면 급등 전엔 거래량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 급락도 나오고요. 근데 급락할 때 또 거래는 없어요. 또 없다가 이렇게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또 눌리고 급등했다가 바로 눌리고 이게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급등을 했을 때 상승폭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바로 무너지는 특성이 있네요. 그죠? 이런 특성을 알았다면 이번 급등에서는 일단 빨리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하시려면 이런 급등 차트를 자주 보고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평소에는 이제 거래와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급등이 한번 쫙 나온 다음에 이게 밀렸는데 이 장대양봉이 중간봉을 훼손시키지 않았죠. 자, 이거에 대한 강의도 이전에 했으니까 어른에는 이전 강의 한번 보시고요. 지키고 급등한 다음에 주가 밀릴 때 거래 없이 장대양봉 저가 부근에서 반등했네요. 장대양봉 저가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강의도 예전에 런앤런에서 했으니까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가 부근에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네요. 여기에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는 밀리는 경향이 있네. 근데 밀리는데 장대양봉의 저가까지는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주가가 만약에 밀리면 훼손되기 전에 한 이런 위치에서 매수해볼까?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급등하게 날아가면 그건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그때는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코퍼스코리아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면은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다가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세 번까지도 급등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는 급등이 짧은 시간 내로 팍팍팍 나온 건 요 시기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윗골이고 그 다음에는 횡보였으니까 이런 종목은 급등을 잡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래가 좀 없었던 시기에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매수해서 급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긴 시간이라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은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급등한 종목들을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차트가 언제 급등을 할까? 이런 패턴이 언제 반복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고점을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버틸 때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 이것도 제 이전 강의에 있습니다. 네, 장대양봉 급등한 다음에 이 부분을 쫙 지킬 때 한 번 더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갭 관련해서 예전에 강의를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또 갭 관련 강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때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급등 이후에 이 고점을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버티면 한 번 더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많은 차트를 돌려보셔야 이런 경향들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금호전기인데 이것도 장대양봉 저가 지지예요. 급등 나온 이후에 밀렸을 때 이 장대양봉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여기다가 제가 지지선을 그어놨는데 장대양봉 저가에서 어때요? 네, 버티죠. 여기를 만약에 깨면 그냥 버려야죠, 그런 건. 버립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위치가 중요한 거니까. 장대양봉 저가를 깨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보였고, 여기도 보시면 장대양봉 저가를 깨지 않았죠. 여기서 깨면은 이거는 또 패턴상 끝난 거예요. 거래가 많이 실리긴 장대양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그러면 아, 금호전기는 뭔가 장대양봉이 나올 때 밀렸다가 장대양봉 저점에서 지지받으면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기술적 분석으로만. 이게 다 무슨 과정이에요? 급등 패턴의 형태를 분석하고 급등 패턴을 발굴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내가 차트 분석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차트를 보세요. 특히 급등이 많이 나온 차트를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보세요. 그럼 나중에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훨씬 더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양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급등 이후에 양, 양 패턴으로 갔다가 요 저가 훼손하지 않고 한 번 더 급등. 근데 요거는 지금 봤을 때 기술적으로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그죠?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상승할 때마다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지만 이걸 이용해서 단타를 칠 수도 있다는 거죠. 매수한 다음에 급등하면 일단 매도하는 거예요. 왜? 윗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앞으로도 윗꼬리가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매도를 치고 여기서 이제 매도 쳤는데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예외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사고 급등하면 일단 매도한다. 왜? 윗꼬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높은 확률에 대한 베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20일 이평선에서만 딱 반등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차트 같은 경우 여기 내려와서 20일 이평선에 붙어 있으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정배열로 올라가면서 계속 급등한 것도 있고 급등 급락 이런 경우도 있고 쭉 횡보하다가 급등하고 쭉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차트마다 조금의 특성이 달라요. 그 차트에서 이제 그 주가를 움직이는 뭐 세력이 개입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런 반복된 패턴을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어떤 형태의 패턴이 많이 나오는지를 눈에 익히시는 것이 좋다.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다른 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급등 직전의 형태를 분석하는 건데 급등주를 찾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뭐예요? 급등 직전의 차트를 많이 보고 익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없어요. 급등주를 어떻게 해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급등한 차트를 많이 보고 급등 직전에 어떤 차트를 보였는지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급등주를 잡는 확실한 연습 방법입니다. 급등이 일어난 이전날의 주가 움직임을 복기하는 거죠. 복기. 복기랑 후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딱 뭐 개인투자분들 보시면 매도한 다음에 올라가면 아씨 팔지 말걸. 그죠?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아 지금 매수하지 말걸. 이런 후회만 하시는데 후회는 남는 게 없습니다. 복기는 하셔야죠. 거기서 내가 매도했는데 더 올라갔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졌네? 앞으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되새김질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후회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복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하냐 요건데 태영케미칼 한번 볼게요. 급등이 이날 나타났잖아요. 6월 16일인데 그럼 이 전 거래일 날 차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급등 전에 어땠을까? 이건 다 지나간 차트니까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6월 15일이면 급등 전이에요. 급등 전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저점 이후에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뭔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요쪽 고점을 살짝 돌려내려는 시도들이 나왔고 거래도 실렸구나.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아까 보여주는 급등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급등 패턴 발굴하기니까. 이것도 보면 뭐엔지인데 9월 13일 날 급등이 나왔으니까 전거래일까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전거래일까지. 급등 전에 어땠을까? 전거래일이 9월 10일입니다. 9월 13일 전거래일인데 왜 9월 10일이에요? 9월 12일, 13일은 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그죠? 전거래일이니까. 전날이 아니죠?
네, 전 거래일. 전 거래일이 9월 10일입니다. 요거 보시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깨지지 않고 좀 버티는데 양봉 이후에 뭔가 거래가 줄어들면서 눌림목 같은 게 형성이 되는구나. 장대 양봉의 저점 비스무리하게 돼서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지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5월 20일 날 이제 급등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전날까지는 별흐름이 없다가 급등했으니까 5월 20일 전거래일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자. 전거래일이 5월 18일이에요. 왜? 5월 19일은 빨간 날이니까. 5월 18일까지 보시면 주가가 올랐다가 하락했는데 거래가 줄면서 여기서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됐네요. 그죠? 여기서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는 모습들. 그러면 아, 다음부터 이런 위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5월 20일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거래일을 봐야겠죠. 전거래일은 5월 18일 네, 이런 형태.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데 요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돌파가 된 건 아닌데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도지가 형성됐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 앞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한번 찾아보자.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상도 있어요. 연상. 2월 15일 날 이제 연상 상한가 초입이 나왔으니까 그 전날 어떤 형태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연습을 하자는 거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일정 테마군에 속해 있는 종목에서 급등 패턴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급등 종목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형태를 익혀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과거 특정 날짜의 차트 분석은 다음날 시장 등락이 크지 않았던 날로 정하는 게 좋고요. 분석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차트 패턴 연습과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 패턴 발굴하는 연습이에요. 급등하는 차트를 많이 보시고 이전 차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급등했는지를 보고 반복해서 훈련해보자. 그 말씀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말씀드리지만 요 강의도 제가 풀버전 50분짜리 강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서 런앤런에 했던 모든 강의의 풀버전을 제가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냐?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장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교육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